직선 교사가 제 표현으로 하자면 선생님이 다시 교사에서 선생님으로 돌아오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일선 선생님들이 진짜 교육을 말 그대로 우리나라 지식 전달자가 아닌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 인성 교육을 할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우리 회장님의 역할인데 그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래서 그 제가 부분을 이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그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계 내부에 결국 지원 체제는 역시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라든가 정말 제가 세 바퀴 돌아 세 번씩은 다 만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통령보다 제가 더 많이 교육회는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육 그 관료나 교육분들이 교원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마인드를 좀 바꾸도록 그래서 사기를 올리고 하는 쪽으로 호소를 많이 하러 다니고 또 하나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원 체제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교사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 학부모와 전교조가 가장 폐해가 뭐냐면요. 과오가 이 선생님과 학부모의 간의 정서적 유대를 단절시켰다는 거죠. 그게 촌지 근절 운동인데, 촌지 근절 운동은 사회적인 굉장히 지지를 받았어요, 그 그렇죠. 당시에. 왜? 뒷돈하고 부패, 교육자가 부패한 부분인데, 근데 그 촌지라는 것은 원래는 그렇게 돈봉투가 돼가지고 문제였지, 촌지라는 것은 학생과 교사가 피와 피로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인위적 유대고 이것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학부모는 자녀와 피의 혈연 관계예요. 이건 원초적인 권위가 형성돼 있고 여기는 인위적 권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권위를 부과했고 강조해 줄 수는 학부모의 교사의 지원 체제입니다. 그게 잘 정립이 된다 보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감자도 그렇죠. 갖다 주고 근데 이게 변질이 돼 물질 만능주의 되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서 이 신뢰가 아이에게 내가 하나 에피소드를 제가 교사할 때 촌지를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그 아이가 슬그머니 빼버린 거야 그 핸드폰에서 그러나 엄마가 선생님 만나러 와가지고 촌지를 주려고 하는데 촌지가 어떻게 당황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놈이 그 집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거를 나중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술 먹으면서 내가 우리 동료 선생인데 그 하나의 사례입니다. 80년 초에 그 정도로 만연돼 있는 이제 사례를 그 깨는 건 잘한 거예요. 저는 깨는 건 잘했는데 원초적인 이 신뢰 관계인 촌지 마음의 촌지 문화를 단절시켜 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가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가 제2의 세계 교육 운동 중에 하나가 선생님과 학부모의 진정한 화해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냐? 우리의 미래 세대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저는 그 운동을 교총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사회적인 지원 체제, 교사, 대한민국 교사들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 아까 얘기한, 국장님 얘기한 교사로부터 선생님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총이 그런 일에 많은 노력을 해. 교총이 교원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헌장도 제가 받고 이 이제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저는 그게 변화된 시기가 왔다. 교총도. 경제적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안 된다. 정말 교원의 사회적 지지, 지위 향상이 아니라 지지를 끌어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육 행정기관, 정치권 이런 권력이 교원들을 향한 성원, 지지. 그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선생님들도 내가 아는 선생님들은 무슨 뭐, 물론 우리한테 뭐 교장 수당도 올려달라 뭐 봉급을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수많이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사들은 물질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뭐냐? 자존감. 자존심 세워주라. 또 옛날에 자존심 많이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훈장도 주고. 네. 근데 훈장 없애버리려고 그러더라고. 안행부가, 이번 새 정부가. 사실 선생님들의 삶은요, 뭐 친구들도 있고 뭐 국장님도 있겠지만 네. 좀 불쌍해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 맨날 학교 가서 어린애들만 있다가 사회적 삶을 못 살잖아요.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 그게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그게 존중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맨날 학교 왔다 갔다 애들 만나러 다람쥐 쳇바퀴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생님들의 애환도 또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회장님 이제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3년이시라고 했는데 작년에 되셨으니까 2년 반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앞으로 교육청 어떻게 이끌어 가실 방침입니까? 저는 항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반성적 삶이 저의 삶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총 사무 간부들하고 매일 요즘에 자기반성적 삶, 20년의 자기반성적 삶을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렇게 저도 할 겁니다만은 그런 자세,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교총 회원들 표를 저를 지지해 달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교총회장님이 하늘이 저에게 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제 노력이나 제 능력보다는. 예. 아마 교총회장직 이후에 어떤 직을 한다면 그거는 덤이고 교총회장직의 수행을 통한 결과 부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되돌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한민국 교원들의 자기 반성적 변화 또 대한민국 교원들이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또 국가적 정책적 지원체제에 계속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장직을 하면서 공부한 것들을 호소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갈 것이고요. 아까 뭐 정치적인 그런 표현했는데 저는 그 직을 그 이렇게 뭘 내가 추구하고 그걸 목표를 향해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지난 앞으로 이제 하면 6년 기간에 그 제 공부, 제 저를 국가든지 뭐 사회든지 분명히 소용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을 주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또 만들겠죠. 사회운동을 하든지 뭘 할 것이고. 하여튼 지금은 저는 그냥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하늘이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지금 수행하는 것처럼 뭐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갈 텐데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끝났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